안녕하세요. 어텀 윷 으뜸 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제타 손선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T1 인사이더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소감은 좀 비록 졌지만 좀 쓰디쓴 달콤한 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준비했던 대로 잘 보여주셨던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오늘 졌던 부분은 저희가 몰랐던 부분이나 저희가 실수를 조금 적팀보다 조금 더 많이 해가지고 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쓰면 쓰고 달면 단, 약간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저희랑 완전 다른 팀 컬러를 갖고 있는 팀과의 경기였는데, 그래도 이제 팬분들이 보셔도 아마 T1은 진짜 좀 색다른 컬러로 게임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플레이를 오늘 잘했다라는 거에 되게 감독으로서 자랑스럽고요. 네, 그리고 아쉽긴 했지만 얻는 게 많은 게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옥박이란 경기를 처음 해봤는데, 5판 3선승이란 건 해본 적이 있어도 옥박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엄청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냥 경기를 할 때 이기든 지든 엄청 재밌다, 그렇게 경기를 임했고, 뭐 앞으로 이런 옥박 경기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저희가 너무 잘 성장해서 이미 다른 팀을 다 두드려 팰 텐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네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긴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선수들의 이제 집중력 상태나 이제 멘탈 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힘들어질 수 있긴 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저 역시도 퍼즈 타임이나 그 경기 중간중간 쉬는 시간 때 계속 그런 멘탈적인 부분 관리를 중점적으로 했고, 실제로 선수들이 되게 어려운 경기와 되게 그 경기 점수 차이도 얼마 안 날 정도로 되게 힘든 경기였는데도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바이브는 계속 유지할 수 있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퍼시픽 리그에 그 DRX는 당연하고 페이퍼렉스도 진짜 세계적으로 엄청 강팀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팀은 워낙 잘할 줄 알고 있었고, 사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음 자리가 되게 중요했는데, 저희는 그 처음 할 때부터 저희가 워낙 미국에서 오랜 좋은 성적을 내면서 결과를 냈던 선수들도 있고 베이스는 있고 이제 새로 들어온 선수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충분히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팀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컬러를 만들 수만 있다면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저희가 원하는 목표는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선수들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정규 시즌은 일단 3등 정도, 그러니까 이제 마스터즈나 챔피언스 진출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까지는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결국 마스터즈랑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챔피언스 때는 진짜로 이제 세계적인 레벨 팀으로 도달하자라고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런 타임라인대로 됐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 선수들이 저를 믿어주고 선수들 스스로도 믿고 옆에 있는 팀원들도 믿어서 하는 좋은 분위기 때문에 가능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감독님이 거의 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서 계속 커리어를 쌓아왔었고, 이제 저희가 팀을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지금 저희가 성장한 그런 기대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다 맞아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아마 정말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좋은 팀으로 도약하기까지는 시간 문제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젠지한테 패배하고 나서 이제 그때 RRQ 팀을 상대하는 주가 있었는데, 그 주에 사실 이제 선수들이 정말로 이제 그 분위기나 멘탈적으로 엄청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 때 어떻게 꾸역꾸역 매일매일 이제 같이 제가 좀 나름 마음을 잡아주려고 노력하고 하긴 했는데, 이제 대회 직전 날에
제일 마지막 스크림 경기가 끝나고 또 약간 분위기가 정말 좀 안 좋아졌었거든요. 선수들이 이제 좀 되게 예민한 상태도 있었고 했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좀 세게 많이 화를 낸 것 같아요. 그 정신 상태에 대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뭐 이런 걸로 이러면 안 된다 뭐 좀 그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는데 그때 실제로 그때 선수들이 좀 많이 정신을 차리는 게 제 눈엔 바로 보였거든요.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선수들이 뭔가 팀으로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거를 다시 믿을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가 그 다음 경기 때 괜찮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잡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의 좀 이번 스토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 바이브도 정말 좋아졌고 팀적으로 믿는 분위기도 더 강해졌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가장 저희 터닝포인트이자 중요했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연결이 좀 돼 있는데 그 저희가 엄청 힘들 때 저희가 다양한 그 분야랑 커리어도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싸울 때도 있었죠. 스크림을 하면서 뭐 웃을 때도 많고 싸울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싸우고 나서도 원래 뭐 성격 문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끼리 다 있었고 저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재혁이가 그런 말을 한 게 기억이 나요. 사람은 성격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 성격이 안 바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재혁이는 이제 사람 성격 바꿀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좀 가족처럼 친구처럼 저희가 좀 역경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고서 저는 그분이 제일 의미가 있었고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세상에 몇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카르페 선수를 리스펙트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더 잘할 수밖에 없고 꽃길 걸을 날밖에 없어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저희 경기장에 찾아와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항상 이제 뒤에서 응원해 주신 소리들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이번에도 엄청 잘 들려가지고 저희 다 듣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또 힘을 얻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옥각을 또 하지 않았나 그리고 역전도 할 수 있었고 이번에 좋은 시리즈 보여준 이유가 팬분들 덕분에도 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저희 계속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감사하다는 말 진짜 다시 한번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저희를 응원해 주셨던 분도 있을 테고 아마 뭐 이제 나중에 유입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안티이셨다가도 저희가 하는 걸 보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아니지만 이제 미래에 팬분들도 저희 팬이 되실 분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든지 간에 저희 목표는 항상 팬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만한 팀이 되는 게 되게 만드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팀원, 팬분들이 있기에 저희가 이런 노력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도 얻을 수 있다는 걸 항상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팬분들 생각하면서 응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해서 반대로 이제 팬분들도 원하는 그런 게임을 할 수 있는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 있는데 좀 이제 스스로 제가 이번 팀을 만들면서 선수들이 당연히 전 팀적으로 더 좋은 팀을 만드는 게 목표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선수들도 선수 개개인이 좀 인간으로서 좀 성장하길 빌었거든요. 선수가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서 근데 정말 선수들이 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다 이런 말 그렇지만 다 정신적으로나 멘탈적으로나 뭔가 좀 안 좋았던 게 하나씩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그런 것들이 진짜 다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왜냐면 그만큼 노력을 했고 스스로 자기 반성이나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좋은 결과가 났다 생각을 하고 선수들 스스로도 되게 지금 저희가 빌어냈던 그런 것들이 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거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